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J 김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막자 모드를 하다가 릴리지 파괴된 손가락이라는 걸 이제 원래 막자 모드에서 하면 안 되는데 트랙을 기회를 줘가지고 했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리지 파괴된 손가락은 일단 트랙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돼있나. 일단 빌리지 파괴된 손가락이 트랙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빌리지 이제 손가락인데 랩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파괴된 손가락입니다. 진짜 트랙이 진짜 파괴됐습니다. 아이고 뭐 가봐 한참 빠르네.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지름길이 넓습니다. 보시죠. 기존의 빌리지보다 거의 한 두 배는 넓네요. 네. 이거 반으로 잘라야지 기존의 빌리지 손가락 지름길 아니냐? 맞죠? 그러고 이제 빌리지 파괴된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게 2층이 안 보여요. 네. 2층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1층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점프가 되고, 뭐 2층 올라가는, 2층이 일단 안 보입니다. 근데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예, 이거 2층이 뭐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궁금해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이쪽에는 들어갈 수 있고 비슷하죠? 빌리 손가락이랑 비슷하게 돼 있어요. 살짝 조금씩 좀 풀려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분수대. 예, 분수대에는 뭐 이상하게 영영 돌아가네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파괴된 손가락인데, 여기서 이제, 자, 카테라넥으로 한번 올라가지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2층에. 이건 뭐 3층을 테스트할 게 아니라, 이건 2층부터 해봐야 돼요. 2층 가지나? 일단 뒤로 가가지고, 각도를 맞추고, 각도를 맞춰서, 그대로 3, 2, 1, 출발! 아, 근데 이게 파워가 안 되네. 아, 이거 혼자서 하려니까 점프가 많이 안 되네요. 아, 안 된다. 그러면 막자를 한 명 두고 해보죠. 예, 시청자분들이랑. 하나, 둘, 셋. 오! 오! 야, 잠깐만. 일단 저쪽으로 해보자, 저쪽으로. 오, 뭔가 올라가지긴 하는데. 중앙에서. 딱 정중앙, 정중앙. 정중앙에서. 와! 안 되나? 야, 2층도 안 가지나? 한 날려봐, 일단, 랭마우로. 랭마우로 날려봐. 2층도 없나, 이거는? 파괴된 손가락 2층 없나? 어? 올라갔어, 올라! 파괴된 손가락 2층 없나? 야, 올라갔어, 올라갔어, 뭔가 올라갔어. 와, 잠깐만, 다시. 올라가긴 올라갔어, 오케이. 중앙에서 한번 딱 올라가질 것 같은데, 위에. 2층 있나? 오! 아, 깨비! 저 안에 뭐 안 들어가지나? 저 안에. 야, 살짝만 날려봐, 살짝만. 살짝만. 2층으로. 2층은 뭐 없나, 2층? 아, 2층이 뚫려있나? 오케이. 아, 뭐 올라가. 야, 차를 바꿔보자, 이거. 카타라넥으로 좀 힘드네. 2층은 뚫려있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꼭대기에 차를 부시나 할까? 저거 차 쪼맨한 걸 타야 될 것 같은데 부시나 할 것 같은데. 야, 좀 너 나와. 저리가 너 나와. 오케이. 아 올라갔는데. 아, 지금은 안 되고 일단 이거 좀 찍고요. 오케이. 아, 안 돼! 어우, 이게. 야, 빌리 손가락 쏘도 있잖아, 빌리 손가락. 오, 야, 잘하면 되겠다, 이거. 오. 이거 2층 가기, 이거는 못 가거든요, 그냥 진짜. 이거 랭마 가능해, 맞죠? 아, 될 것 같은데? 어렵다이! 아, 맞아. 자, 치지. 포기. 자, 앉아주세요.
된다. 환자분 없으니까 그냥 해줘야겠어. 오 진짜 천장 갔어. 와 대박. 와 겁나 신기해. 와 꼭대기 올라왔어. 미르딘. 와 오 아 낑겼어.